근데 연락 안 되는 상대는 이제 확신 느꼈어. 아, 우리 이거 다음 주면 사귀겠는데? 이거 나한테 고백하겠는데? 막. 아니, 자꾸 예시를 들어준다고. 안녕하세요, 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혜입니다. 저는 윤호입니다. 나는 근데 학원 같은데? 독서실 이런 좀 맞아, 독서실이 연애의 성지였어. 독서실이 다른 학교에도 다니니까 맞아 이게 좀 만남이 좀 많아져가지고. 근데 어떻게 이래, 독서실에 나 한 번도 막 안 씻고 막 안경 끼고 막 추리닝에 막 될 놈 될 그래도 안 씻어도 될 놈은 된다. 밥을 같이 먹는 거지. 근데 밥 보고 막 이렇게 막 될 놈 될 나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일이 없었어. 나는 될 놈 될이 아니었는데 내 친구가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 끝나고 나오면은 마음에 들어 하는 애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올 때까지. 좀 설렌다. 나는 없었는데 그렇게 하더라고. 독서실도 많았던 것 같아. 10대 때. 20대 대학 와서는 이제 여대를 다니다 보니까 미팅이랑 소개팅이 진짜 많이 들어. 미팅 소개팅? 여대여서 공감하지 않아? 나는 미팅을 10번 이상 해봤는데 다 그냥 미팅이야. 대학 가서는? 누가 주선을 하는 거야, 그런 건? 미팅? 그러니까 과에서 되게 친구들이 인싸? 많거나 딱 봐도 인싸인 애들이 막 잡아와요. 나는 미팅에 이렇게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었던 게 미팅을 나가서 그 미팅을 나온 남자들이 자기 친구들과 나를 또 미팅을 시켜줘.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나? 아닌가? 그렇게 이제 막 그치 확장선 딱 걸렸네. 다 맞춘데 이제 또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대학생활의 경험이고 맞아, 다 추억입니다. 이게 또 미팅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들이 어떤 인간관계 뭘 배웠어요? 낯선 사람과의 대화법 분위기 이끌어가는 사회생활, 회식 때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 거기까지 힘들도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다양한 스타와 다양한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다양한 학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세상이 정말 넓고 다양하구나. 그래요, 이쯤 되면 자만추라 인정해 줍시다. 점화할 때? 그러니까 점화로 걔 일상이든 내 일상이든 다 공유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통화할 때부터 그냥 얘 나랑 약간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있는 거 같아. 원래 친구인데. 원래 친구였다가 전화로 할 말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카톡의 비중보다 전화의 비중이 높아진다. 하면은 그때부터 약간 조금 이상한데 이런 얘나 좋아하나? 약간. 나는 친구 사이에 연인 없다고 생각. 나는 친구는 진짜 친구거든. 근데 상대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그래서 내가 원래 친했던 만약 누나랑 한 5년지의 친구야. 근데 막 사귄다 그러면 전혀 상상 못해. 근데 나도 몇 년 친구는 조금 그래. 근데 마음을 쉽게 열는 타입이 아니라. 비싼 남자. 비싸다. 나는 신중하다. 신중하다. 나는 길면 길수록 좋다고 봐. 나도 신중한 스타일이야. 신중. 그래서 길면 길수록 좋은데 이제 내 친구가 1년 반을 거의 썸을 타고 사귄 그 케이스가 있어. 지금도 잘 사귀고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딱 진짜 길면 길수록 좋다라는 주위의 최고봉인데 나는 그 정도까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 정도는 조금. 근데 나는 너무 짧은 것도 솔직히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도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 서로가 아는데 굳이 이거를 길게 끌 필요가 있나? 그냥 빨리 사귀고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약간 그게 그 주의인 것 같아. 이게 아직 연애 전이면은 어쨌든 일단 그냥 아는 사이일 뿐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는 사이일 때랑 나랑 사귈 사이일 때랑 다른지. 썸만의 뭔가 분위기가 있어. 맞아. 사귈 때 그 뭔가 그게 있잖아.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 사귀는 건. 썸은 근데 알아가고 연락하고 그런 건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썸은 기간이 계속 좋다고 생각해. 그냥 계속 이렇게 찔러보는 거야? 이렇게 찔러도 보고 이렇게 알아가도 보고 찔르기만 하면 안 되지. 맞아. 질문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서로 소통이 돼야 돼. 그런 거 다 확인하고 나서 사귀어도 늦지 않다. 약간 그런 식? 나는 약속을 잡았는데 미룰 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유든 간에 물론 합리적인 이유일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전부터 뭐 잡아놓은 약속이 있는데 그걸 미루는 거야. 언제? 그게 중요하지. 전날 아니면 당일날 아니면 한 3일 전. 전날. 3일 전은 인정. 3일 전 인정. 3일 전은 인정. 그럴 수 있지. 근데 전날은 조금 얘 성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고 당일은 씨. 당일 아 얘 뭐야? 한 시간 전. 야 이렇게 맞아야지. 안 돼. 그 또 연락 텀이 길어지면 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는 거야. 내 연락을 안 보는 순간이. 네 의도적인 게 느껴져 아니면은 약간 진짜 무심한 스타일. 약간 의도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그렇고 무심한 스타일도 나는 조금 지금 썸 타는 시기인데 그러니까 사귈 때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썸이잖아. 난 반대인데. 아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썸 때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랑 안 맞는 거지. 그럼 바로 쫑이지. 그러라고 썸이 있는 거지. 썸 기간. 사귈 때 그럼 너무 상처잖아. 아 그래? 나는 그냥 사귈 때는 상관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남자친구가 카톡을 막 3일 동안 안 봐. 아야 3일은 그러면 이민 갔냐고. 2일. 2일? 1일도 안 아니야 되지. 2일도 안 되지. 하루도 안 돼? 내가 말한 건 하루 안에 그러니까 당일인데 막 한 2시간? 그 정도는 아니고 연락 없이 한 진짜 5시간? 4-5시간? 안 된다 하면은 그거는 조금 그렇다 그러지. 나는 내가 과거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거야 걔가. 그래서 만약에 그냥 예전에 진짜 몇 주 전에 뭐 내가 닭갈비 좋아하거든. 닭갈비 먹고 싶다고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했는데 뭐 세네 번째 만났을 때 얘가 뭐 먹을까 얘기가 나왔는데 아 너가 그때 먹고 싶다 했던 거 먹으러 갈까 하면은 나는 뻑 가지. 아 닭갈비요. 그냥 닭갈비를 먹자고 해서 좋았던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하나하나 다 기억해주는 거. 그냥 주변 사람 나는 서로 좋아하니까 당연히 서로에게 잘하겠지만 내 주변 사람이나 그 사람 주변 사람한테 하는 태도를 나는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버스 탈 때 나는 버스 아저씨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좋거든. 그렇게 그냥 뭔가 그 사람의 성품을 주변 사람한테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나는 그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아. 주변 환경까지. 아 맞아 그거 있어. 나 그냥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런 동물을 좋아하는 남자, 동물과 아기를 좋아하는 남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성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개한테 하는 태도. 아, 개가 지나가면 인사를 하나? 얘가 무시를 하나? 이쪽은 버스 아저씨, 이쪽은 개. 아, 닭갈비 여기. 나는 닭갈비. 아, 나 그거 있었어. 이제 지나가는 그 강아지한테 이제 하는 태도를 보고, 오, 이 남자 괜찮다고. 뭔지 알 것 같아. 그냥 누군가 한 사람이 마음이 없어서 깨진 건데 썸붕을 한다고 하기도 그런 게 저는 약간 좀 칼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연락을 안 하는데 그냥 씹어? 나는 주로 공부해. 아 그러고 연락을 계속 안 본다고? 그녀는 계속 공부 중. 아 그럼 제가 괜찮다. 낮에 아침에 오늘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 나 오늘 공부할 거야 이렇게. 썸이 약간 연락을 하니까 되게 애매하더라고. 왜냐면 사귄 것도 아니고 되게 너랑 연락하고 싶지 않아. 이것도 좀 웃기잖아. 그냥 둘이 연락했던 사이일 뿐인데. 그래가지고 나도 언니랑 똑같이 연락을 안 했어. 그냥 서서히 연락의 빈도수를 줄이다가 나가는 거지. 맞아. 이렇게 눈치껏 하거나 아니면 이런 건 있을 수 있어. 만약에 썸인데도 어느 정도의 뭔가 관계의 책임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곧 사귈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가 뭔가 멋있다.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돌릴 수 있지. 내가 연애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 그게 근데 난 그것보다 연락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차라리? 근데 연락 안 되는 상대는 이제 확신 느꼈어. 아 우리가 다음 주면 사귀겠는데? 얘가 나한테 고백하겠는데? 막 아니 자꾸 예시를 들어준다고. 아니 막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 갑자기 차이면 이유도 모르고 막 진짜 차인 느낌일 것 같아. 헤어진 느낌, 이별당한 느낌. 오늘 10대와 20대의 썸의 차이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많이 남겨주세요.